저희가 독일말로는 크리스티 히멜파트라고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그 세상의 버거운 그 고난과 세상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셨다가 이제 3일 만에 부활을 하시고 여기서 모든 그 업무를 다 끝내신 후에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 그 날을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해요.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너무 약하잖아요. 연약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 성령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하면서 그 성령의 그 힘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세가 생긴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연주할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은 신들렸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찬양을 할 때는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힘에 붙들리는 느낌을 저는 완벽하게 받거든요. 뭔가 점령당했다라는 느낌을 정말 받기 때문에 뭐 하루에 5시간 연주를 해도 끄떡이 없고 오히려 더 신이 나거든요. 근데 그 기념하는 그 주일이에요. 그래서 오늘 불길 같은 주 성령이라는 곡을 선별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그 뒤에 너무나 커다랬던 십자가의 고난의 길 고난이 있었고 어둠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어둠 또한 여러분들께 표현을 해드리고 함께 찬양 드리기 위해서 불길 같은 주 성령을 이렇게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.